국정원이나 드루킹 모두 포털 네이버가 부실하게 뉴스 댓글을 관리하는 걸 노려서 여론 조작을 시도해 왔습니다. 네이버가 어제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별 효과가 없을 거다. 댓글로 돈을 벌고 힘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는 그대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댓글 개편 방안 가운데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 비공감 수를 현재 무제한에서 하루 50개로 제한하고 간격도 10초 두기로 했습니다. 하루의 댓글은 20개로 갔지만 기사 한 개의 댓글은 3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하면 댓글 도매나 추천 댓글 조작을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게시물을 조작했다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이 대책으론 조작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가 사고 타는 거 뻔히 다들 이제는 많잖아요. 공개됐잖아요. 매크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추천, 비추천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안 됩니다. 건전한 여론 수렴만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량한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지고 진짜 전문꾼들은 이걸 피해나가는 방법들을 다 마련하는데 이번에 드루킹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댓글 조작을 묵인했다며 네이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포털 기사에서 언론사로 연결해 댓글을 다는 아웃링크가 댓글 조작을 막는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네이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 추가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댓글을 포기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